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 여덟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한번 만나 보실게요. Where's Aya? Where's Aya? 영어 연습해 보시면요. Where's Aya? Where's Aya? 이렇게 되죠. 문장이 짧기 때문에 속도 연습은 저랑 같이 하지 않으시지만 속도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바른 발음을 추구합니다. R 발음은 이렇게 중간에 껴있을 경우에는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aria, aria, iron, iron 들릴 듯말 듯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aria 어딨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Sansa, where's your sister? Sansa, where's your sister? 연결해 볼까요? Sansa, where's your sister? Sansa, where's your sister? Sansa, where's your sister? Sansa, where's your sister? 의미는 산사야, 네 동생 어딨니?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바른 발음을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다 보면 한국말도 잘 들리는 부분이 있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가 되겠죠. 정확하게 발음이 안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들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랑은 모든 말을 억양 연습을 하고 연결 연습을 하고 속도 연습을 하겠지만 실제 영어 듣기에서는 다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도 원어민들은 상황상, 정황상 이렇게 물어본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 MP3 샀는데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는 이 MP3를 샀는데 이것은 정말로 좋다라는 말에서 서로 알아들을 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억양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on?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on? 연결 연습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on?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on? 속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on?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on? 연결 연습과 속도 연습에서 문장을 읽으실 땐 되도록 한 단어처럼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어처럼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연음 현상에 대해서 몸에 익히시게 될 거예요. 굳이 뭐가 뭐랑 만나면 발음이 어떻게 되고 뭐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보다 여러분 직접 연결해서 속도를 내시면서 읽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변해요. 말이라는 것은 말하기 편하도록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한 단어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억양 연습해 볼게요. Go on. Go on. Go on. Go on. 의미는 어서 가 이런 뜻이래요.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Move. Move. 아이야가 브랜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브랜든이 동생이기 때문에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전하, 폐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로버트, 즉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ve got fat. You've got fat. 연결해 보시면 You've got fat. You've got fat.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You've got fat. You've got fat. 살쪘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께서 스타크 부인에게 가셔서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Cat. Cat. 캐털린이라는 이름의 약어, 즉 귀엽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역시 대답해 주십니다. Your grace. 역시 전하라는 뜻인데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더라도 항상 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제 로버트가 다시 네드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Nine ears. Why haven't I seen you? Nine ears. Why haven't I seen you? 연결해 볼게요. Nine ears. Why haven't I seen you? Nine ears. Why haven't I seen you? 속도 연습해 보시면 Nine ears. Why haven't I seen you? Nine ears. Why haven't I seen you? 의미는 9년이나 됐군. 왜 내가 널 만나지 않았을까? 또 다시 말하면 9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변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연결 연습해 보시면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속도 연습해 보시면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The hell 하시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강조의 의미로만 좀 쓰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또는 어디 있었어?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입니다. 근데 강조의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대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어?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랬더니 네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Guarding the north for you, your grace. Guarding the north for you, your grace. 연결 연습해 보시면요. Guarding the north for you, your grace. Guarding the north for you, your grace. 의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북쪽을 당신을 위해 전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Winterfell is yours. Winterfell is yours. 연결해 보시면요. Winterfell is yours. Winterfell is yours. 속도 연습은 Winterfell is yours. Winterfell is yours. 이렇게 되겠죠. 본인이 가드하고 있는 Winterfell은 전하의 것입니다. 열 번째 문장, 갑자기 아리아가 하는 얘기예요. Where's the imp? Where's the imp? 연결 연습해 보시면요. Where's the imp? Where's the imp? 어디 있어? imp는 자, imp라는 것은 좀 현실에는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imp를 알고 싶으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두 번째,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도 형성이 되지 않을 때는 영한사전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어 공부하러 오셨죠? 공부하실 때는 공부답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쿵푸라고 읽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몸으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 그냥 단순한 암기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로 얼마나 영어가 느셨나요? 물론 암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암기만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한일전 축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한일전 축구 얘기를 하려고 막 대본을 만들고 열심히 외워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 어제 한일전 축구 경기 봤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원어민이 나 축구는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면 그동안 외웠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영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독해도 보시고 또 이 왕좌의 게임도 함께 보시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오연속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5연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외우잖아요. 억지로 외운 건 잊어버려요. 근데 5연속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와서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의미는 인프는 어딨어? 라고 물어본 거고요.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번째 문장입니다. Will you shut up? Will you shut up? 연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단어 외우죠. 그리고 발음을 익혀도 단어 발음만 익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다른 단어와 만날 때는 발음이 바뀌어요. 뭐 두음 법칙이라든지 뭐 자음 동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처피한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결 연습부터는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연결 연습 한번 해볼게요. Will you shut up? Will you shut up? 자, 제가 두 번째로는 T를 살려서 뒤로 붙였는데 실제로 지금은 영국 발음식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Will you shut up? Will you shut up? 이렇게 합니다. 자, 속도 연습해 볼게요. Will you shut up? Will you shut up? 제발 입 좀 다물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보실게요. 자, 여기 누가 나와 있는지 볼까라고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ho have we here? Who have we here? 연결해 보시면요. Who have we here? Who have we here? 속도 연습해 보시면 Who have you here? Who have you here?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 must be Rob. You must be Rob. Stop 사운드 기억하시고요. 연결 연습해 보겠습니다. You must be Rob. You must be Rob.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You must be Rob. You must be Rob. 네가 로버트구나. 네가 Rob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My, you're a pretty one. My, you're a pretty one. 연결 연습해 보시면요. My, you're a pretty one. My, you're a pretty one.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My, you're a pretty one. My, you're a pretty one. 자, 이 부분은 이제 잘 쓰는, 놀랄 때 쓰는 표현이죠. Oh my God, 또는 그냥 my. 또는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거 Oh boy 또는 boy 세상에 라는 뜻이죠. You were 네가 pretty one 예쁜 아이로구나 며느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name is Aya. Your name is Aya. 연결 연습해 보겠습니다. Your name is Your name is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Your name is. Your name is. 뒷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1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Oh, show us your muscles. Oh, show us your muscles. 연결 연습해 볼게요. Oh, show us your muscles. Oh, show us your muscles. 속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Oh, show us your muscles. Oh, show us your muscles. 의미는 와, 보여줄래? 너의 근육을 남자이니까 멋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야, 근육 좀 봐 이런 뜻이에요. 꼭 보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You'll be a soldier. You'll be a soldier. 연결해 보시면요. You will be a soldier. You will be a soldier. 자, 너는 군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뜻이고요. 속도 연습해 보시면 You'll be a soldier. You'll be a soldier. 가 됩니다. 미리 에피소드를 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인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째 문장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연결 연습해 볼게요.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제가 L 발음을 하실 때는 되도록 L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That's Jamie Lannister, the Queen's twin brother. 의미는 저 사람이 Jamie Lannister 여왕의 쌍둥이지. 역시 산사가 제재합니다. Arya한테. Would you please shut up? Would you please shut up? 자, 연결 연습해 보시면요. 얘가 뒤로 가면서 소리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말로 들려요. 연결 연습해 볼게요. Would you please shut up? Would you please shut up? 이건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연결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발음이 묻어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Would you please shut up?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Would you please shut up? Would you please shut up? 이렇게 됩니다. 역시 미국 사람들은 그냥 shut up, shut up, shut up 해서 얘가 뒤로 넘어가면서 R로 약해져서 shut up, shut up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모든 듣기 강좌 같은 경우 T가 R로 약화가 돼요. 이걸 가르쳐주시고 암기시켜주시고 읽는 건 별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암기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국어 문법 수업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지루하고 알기가 힘든가요? 지금 그것을 이제 영어를 막 익히고 재밌어할 무렵부터 막 주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보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Would you? Shut up. 이 정도도 못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바보라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 한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라는 이 한국어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배우고 써먹는 걸 보면 제대로만 배운다면 세상에 못 배울 언어가 없고 못할 언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많이 읽으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쿵푸입니다. 20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여왕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My queen. My queen. 연결해 보시면요. My queen. My queen. 속도 연습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빨리 읽어보려고 하시고요. Take me to your crib. Take me to your crib. 연결해 보실게요. Take me to your crib. Take me to your crib. 자, crib 지하실에 있는 뭔데 역시 구글 이미지 검색 해보시고 영영사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한영사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영사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영영사전 다시 한번 구글 이미지로 머릿속에 이미지로 좀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도 연습해보시면 Take me to your crib. Take me to your crib. 중요한 건 5연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to pay my respect. I want to pay my respects. 연결 연습해 볼게요. I want to pay my respects. I want to pay my respects.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I want to pay my respects. I want to pay my respects. 의미는 나는 원해. 뭘 원하냐면 to pay my respects. 이제 이 respect의 의미는 인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타크의 동생이 한때 로버트랑 결혼할 뻔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이 자리에 안 나왔을까요? 그는 이제 여러분이 그 단어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크립트라는 단어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3번째 문장입니다. We've been writing for a month, my love. We've been writing for a month, my love. 연결 연습해 보겠습니다. We've been writing for a month, my love. We've been writing for a month, my love.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We've been writing for a month, my love. We've been writing for a month, my love. 자, 의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have been writing이니까 계속 타고 왔어. For a month. 한 달이나. 여보. 자, 지금 당장 문안하러 가겠다라는 거, 지금 당장 인사하러 가겠다니까, 우리 좀 쉬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4번째 문장입니다. Surely the dad can wait. Ned. Surely the dad can wait. Ned. 연결 연습해 보겠습니다. Surely the dad can wait. Surely the dad can wait.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Surely the dad can wait. Surely the dad can wait. 분명히 the dad, 죽은 사람은 기다려줄 거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로버트가 무시하고, Ned, 빨리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호기심 소녀 아리아는 아직도 궁금해요. Where's the imp? Where's the imp? 연결 연습해 보시면요. Where's the imp? Where's the imp?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Where's the imp? Where's the imp? 이렇게 되겠습니다. 26번째 문장입니다. 여왕이 Where's the imp?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이미한테 가서 화내듯이 얘기하죠. Where is our brother? Where's is our brother. 연결해 볼게요. Where is our brother? Where is our brother?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Where is our brother? Where is our brother? 자, 이 문장은 뭐 의미? 이 문장의 의미는요. 어디 있어? As our brother. 동생. 우리 동생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근데 동생을 좀안 좋게 얘기해요. 억양 연습부터 해볼게요. Go and find the little beast. Go and find the little beast. 연결해 보시면요. Go and find the little beast. Go and find the little beast. 속도 연습해 보시면요. Go and find a little beast. Go and find a little beast. 가서 찾아. 그 작은 괴물을. 네. 역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5 연속 정확하게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 입에 붙이는 것. 그리고 나서 음원을 다시 들어보셨을 때안 들리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5 연속을 해주시고 들어보시는 것. 이렇게 해보실 때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보자마자 들리는 말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꼭 왕좌의 게임이 아니라 다른 미드를 보더라도 들리는 말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5연속으로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